3점이라니! 와! 엄마한테 혼나고 말 거야. 엄마한테 뚜디 맞고 말 거라고. 집에 들어가기 정말 싫다. 들어가면 엄마가 날 뚜디 패겠지. 아빠도 장난감 안 사줄 거고.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 그래도 들어가야겠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안녕. 엄마는? 엄마? 엄마는 아까 저녁 장거리 사러 나갔어. 다행이네. 응? 뭐가 다행이야? 응? 뭐야? 엄마가 나갔다는데 왜 다행이라고 말하지? 또 엄마 몰래 못된 짓 꾸미는 건가? 수상한데. 엄마가 맡아갔다는 건 시험지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엄마도 내가 0점 맞으면 기분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바꿔서 서로 2등을 보자고. 이걸 이라고 공을 더 붙여서 100점으로. 오빠 뭐해? 아니야, 요루루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엄청 수상하잖아. 엄마 없다니까 다행이네 라면서. 원래 거실에 같이 나랑 앉아서 만화 볼 시간인데 갑자기 오빠가 방을 나와서 책상 앞에 앉은 거 자체가 너무 수상하다고. 뭐해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야 이게 뭐야? 아니야. 오늘 시험 봤어? 누구나 봐라 또 0점이겠지. 어떡해. 엄마가 오빠 또 0점 받은 거 알면 엄청 화낼 텐데. 요루루 그렇게 하지 말아줘. 몇 점이냐 이게. 잠깐. 0 0 0 1 0. 100점? 100점 받았어 오빠? 아유 엄마 왔다. 뭐야 애들 아무도 없네. 다 어디 갔지? 아 엄마 이거 오빠가 글쎄 시험 100점을 받았대. 시험 100점? 뭐야 이거? 다가스기 100점을 맞았단 말이야? 우리 리아가? 컴퓨터가?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좋아해? 아유 별것도 아니긴 아유 우리 아들이 100점을 맞았다고? 아이고 동네 막내 소문을 내야겠어. 우리 아들이 천재라고 말이야. 오빠가 100점을 받다니 말이 안 돼. 그래 우리 아들 잘했으니까 엄마가 특별히 파티 열어줄게. 파티. 아니야 엄마 뭐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니 별것도 아니긴. 얘가 똑똑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하네.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유 됐어. 일단은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아니야 엄마. 아이 여보세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아유 여보 글쎄 말이야 우리 리하가 또 시험 0점 맞았다고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유 무슨 끊어. 소리야 우리 사랑스러운 리하가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맞고 왔대. 100점을 뭐라고? 100점? 그래 아유 이거 여보 우리 파티하자. 안 되겠다. 우리 파티해야 돼 이거. 알았어 내가 그러면 최신형 장난감이랑 피자랑 햄버거랑 때가 사갈게. 오늘 티그 때 보자고. 그래 오늘 한번 신명나게 우리 축하해주자 리아. 아니 우리 리아가 드디어 0점만 맨날 맞다가 드디어 이번에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아빠를 닮았어. 드디어 리아가 100점을 맞았구나. 오늘 리아가 좋아하는 피자랑 콜라랑 장난까지 사왔으니까. 여보 나왔어. 여보 왔어. 여보 기쁜 마음에 회사에 끝나자마자 달려왔어. 여보
여기 받아쓰기 100점 맞은 우리 리아야. 아이고 아이고 항상 얼굴도 못생겨 보였는데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네. 이 빛나는 얼굴 좀 봐라. 이 자식 만들겠다. 못 참겠다. 뽀뽀 한번 하자. 역시 어이 요루야 요루야 요루도 나중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오빠처럼 100점 이렇게 맞자 알겠지? 오빠를 좀 이거 배워 오빠를 좀 본받자고 알겠지? 알겠지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보 내가 이거 사왔으니까 말이야 이거 자 리아 이거 피자도 먹고 콜라도 먹고 시리얼도 먹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가져 여기 이래도 되나 아빠? 아이 그럼 100점을 맞았는데 앉아 자 맛있게 먹어 요루야 오늘은 오빠한테 다 양보하자. 오빠가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잖니. 알겠어. 1년 내내 빵점만 맞다가 이번에 100점을 맞았다니까. 그렇지 어떻게 100점을 맞은지 모르겠지만 그치 여보? 그러게 어떻게 100점을 맞았대? 아야 리아 먹어 사양하지 말고 먹으렴. 지금이 기회야. 찹찹찹찹찹. 맛있게 먹는 거 역시 어유 많이 먹어야지 콩국수 잘하는 거야. 여보 아무래도 나이 닮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시험지 좀 봐. 동그라미밖에 없다니까. 아이 그러네 완전 다 동그라미. 딱 100점이라고 써 있구만. 좋아.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빠. 또 사줄까? 또 줘. 알겠어. 그럼 아빠가 말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전화로 배달 시켜줄게. 치킨 다섯 마리 시켜줄게. 오이. 더.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 뭐야?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거는 거야? 받아봐야 된대. 여보세요. 아 네, 담임 선생님이세요. 아 그렇죠. 이번 받아쓰기 봤죠. 우리 리아가 말이죠. 예? 저희 아들이 빵점을 맞아가지고. 예? 아닌데 이번에 리아가 저희 100점짜리 시험지 갖고 왔는데요. 네 뭐라고요? 진짜 빵점이라고요? 여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리아가 이번에도 빵점 맞았는데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담임선생님 전화 맞아? 확실해? 맞아. 아니 그럼 이 시험지는? 리아가 아무래도 시험지를 바꾼 게 아닐까? 이 녀석 1년 내내 빵점을 맞다가 100점 맞았지. 100점 맞는다고 뭔가 수상하다고 했어. 우리 드디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김이 어디 갔어? 이 녀석 오늘 숨었나보다. 여보 배추를 꺼내. 이 녀석 오늘 아주 혼을 다했어. 엄마 아빠를 속여. 요로로 너 방에 올라가 있어. 오늘 아주 그냥 아이고 누굴 닮았어. 야, 이 녀석! 오늘 걸려서 아주 몽둥이를 100대! 아니 200대를 때릴 거니까! 오빠 어딨어? 요루루 여기야. 여기서 뭐해? 아니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서로 빵점 맞으면 서로 기분이 안 좋지 않니? 그렇긴 하지만 엄마한테 거짓말 치면 혼나는 거 뻔히 하면서 왜 그랬어? 네 말이 맞아. 아무래도 가출해야겠다. 가출? 그래, 응 조심히 잘 다녀와. 난 자야겠다. 너 맞아, 그러긴 해. 너무 잘 있어! 내가 근데 가출이 뭐지? 너무 잘 있어! 엄마, 아빠, 여루루 다 행복해야 돼. 엄마, 아빠는 정말 나만 미워해. 다시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 신나게 놀 준비 됐냐?
아 그럼 그럼. 아 근데 우리 어제 가지고 놀던 그 훔친 오토바이 어디 갔지? 에 어디지? 근처에 있었는데 분명히. 야야야야. 어? 야, 오토바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저기 봐봐 저 꼬맹이. 응? 어? 에? 저 꼬맹이 뭔가 어? 피부도 검은스름하고 그냥 돈 좀 받을 것 같은데. 아 돈 좀 없었는데 저 녀석을 삥이나 뜯어보자고. 어? 오래오래오래. 야 돈 좀 있냐? 저 방금 가출해서 없는데요. 뭐? 방금 가출을 했다고? 어? 이 녀석이 녀석 된 녀석이구만. 우리도 말이야 가출팸이야 가출팸. 왜 가출팸 몰라 가출팸? 가출팸? 유명한 가출팸. 어? 가출을 왜? 한 녀석 청소년들이 모여서 만든 가출팸이지. 그래 우리 완전 멋있는 형들이야. 맞아.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마음껏 주나요? 재워도 어이, 주고 이 녀석 뭐 아주 가출 초보자구만. 어 그럼 야 먹을 거 같은 거는 자기가 알아서 구하는 거야. 어떡해요? 어 어떡해라니. 삥 뜯어서 말이야.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아니면 이게 싫다면 말이야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우리도 요즘에 그렇게 어, 끼니를 해결하고 있거든. 뭐죠? 자 늑대야. 아 가서 보여줘. 이 바나나 보이지? 네. 오, 이 바나나를 아주 맛있게 먹으면 돼. 냠냠냠냠. 그럼 한 끼가 해결되지. 저 잘 봤지? 바나나는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어. 아, 저 바나나는 말이야. 어디서 가져왔게 우리가, 어? 어디서 가져오셨는데요? 집? 아, 집이라고? 집 안 들어간 지가 5년이야. 혹. 아, 늑대야. 아. 신입한테 좀 보여줘라. 아, 그래 그래. 이 바나나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저기 앞에 편의점 보이지? 네. 어, 자 가서 털어와. 좀 못해요. 그래 내가 보여줄까.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뭐 도둑질? 그래 알았어 금방 갔다 올게. 자 잘 봐봐. 저 녀석도 멍청한 녀석이었는데 이제는 뭐 1인분 정도는 한다고. 야 내가 왔어. 아주 맛있는 거 가져왔어. 뭘 가져갔지? 바로 관초 더미를 가져왔지. 이런 쓸모없는 녀석. 밤에 이거 덮으면 따뜻해. 야 잘 봤지? 너희도 우리 가출팸에 이렇게 들어오려면은 자기가 먹을 거랑 자기가 잘 거랑은 본인이 이렇게 도둑질을 하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나쁜 짓이라고요. 허참 뭐 나쁜 짓? 우리가 나쁜 놈들이라 이거야 뭐야? 야 뭐야 꼬박자. 이 녀석 잡아! 잡아! 어디서 이... 겨우 떠돌렸네. 나도 저렇게 가출하고 나면 저렇게 생계를 위해 싹 다 훔치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저런 나쁜 사람이 되겠지? 사람도 막 삥 뜯고 때리고 그런가 잡았고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용서해 주지 않을까? 집에 들어가서 용서를 빌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 엄마! 아빠! 리아 이 녀석 어디 숨었어? 집 어딘가에 숨은 거 같은데 또 비밀 장소를 만들어 숨은 거 아니야? 비밀 장소? 아! 뭐야 엄마 아빠? 누루루 안 자고 있었어? 어? 야 그 니가 어디 숨었어? 어? 아빠가 오늘 회초리 좀 들라고 하는데 어? 오빠? 아까 뭐라더라? 가출한다고 하던데? 가출? 가출? 이 녀석 시험도 빵점 맞고 가출까지 하려고 해! 완전 삐뚤어진 녀석이구나 이거! 오늘 아주 그냥 우리 아들이 갈 때까지 갔어.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갔다고 끝에 나락에 뭐라 그러네. 가출도 못하게끔 아주 그냥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야겠어. 빵점에다가 엄마한테 거짓말도 치고 가출까지 한다고. 잡히기만 해봐라. 어? 여보! 아니? 뭔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바스락 바스락. 아마 니 안에 숨어있는 것 같은데? 김이야! 이 녀석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도 치고 가출하려고 했다며? 아니야 엄마 아빠 지금 방금
가출하려고 나가려고 했구나. 후문으로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가려고 여기 숨어 있었구나. 가출하려고. 그치? 아니야 아니야. 네가 가출할 수 있게끔 내가 놔둘 것 같아. 따라와. 따라와. 어서. 여보, 머리에다가 그 핀좀 꽂고 있어요. 어? 이 녀석 잘 걸렸다.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엄마한테 거짓말도 치고. 아빠한테 거짓말도 치고 가출하려고 해. 이럴 거면 가출 다시 하는 게 낫겠어. 이 녀석. 유리야. 나. 넌 가출 안 할 거지. 나는 뭐 가출하 같은 거 안 하지. 아, 역시 우리 거짓말. 이쁜 딸, 우리 이쁜 딸. 너는 뭘 거짓말이야 이 녀석.